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지정 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 사건이 됐어요.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이곳에 만화 작업실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모 작가. 그는 해녀를 주인공으로 두 번째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녀 항쟁부터 4.3까지 이어지는 보통 해녀가 주인공인데 해녀 항쟁을 벌였던 분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분이 4.3은 어떻게 겪었을까? 이분이 바라봤던 그런 해방전국은 어땠을까? 이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또 어땠을까라는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사삼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사회 비판을 담은 작품을 그려온 그는 만화 제주 해녀 항쟁으로 제주 해녀들의 당시 처지와 목숨을 건 투쟁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제주에 이제 강연을 좀 많이 초청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제주 역사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녀 항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항일 운동이 있었는데 정말 육지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새로 쓰는 제주사인가? 그 책에 보면 변방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정말 이건 변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 이주 8년 차 제주 해녀 항쟁은 그가 제주에 와서 처음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제주 해녀의 삶은 87년 전 해녀 항일투쟁이 필연이었음을 느끼게 했는데요. 동양 화풍의 만화 속에는 당시 해녀들의 삶과 의지가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녀들을 봤을 때는 약간 대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물질하시는 모습을 보면 와 그냥 멋있다, 뭐 대단하시다 이 정도로만 인식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해녀분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 이런 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너무 고생스러웠겠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그 정도의 항쟁을 벌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막 도지 그때의 도지사 차 위에 올라가고 지서를 습격해 버리고. 와. 단순하지만 강렬한 매체 만화 속에 담긴 그날의 해녀는 굳건한 항일 의지로 용감하게 일어선 자랑스러운 제주 여성들입니다. 세계사에서도 과연 이 정도의 여성 항쟁이 존재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참가 연 참가 인원이 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그 일제에 맞서 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싸운 항쟁이 과연 우리 역사에 아니면 세계사에 있었나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거친 바다를 일구며 사는 해녀들의 힘을 오래전부터 알리고자 한 사람. 제주를 대표하는 소설가 현기영입니다. 제주인이기에 해녀 항일운동을 장편 소설로 표현하고 싶은 의지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해녀 항쟁에 대해서 우연히 몇 줄 되는 글을 읽었어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 대단한 사건이더라고. 1930년대 10년 동안 국내 항쟁으로서 가장
최고의 그 싸움이었더라고. 이게 아, 제주 해녀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거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 창간 첫 연재 소설이었던 바람 타는 섬은 당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야, 제주도 이 해녀는 제주도의 어머니면서 제주도의 딸을 상징하더라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나 그 투쟁의 모습이 그냥 가슴에 딱 오는 거야. 이걸 딱 소설로 써서 읽히니까 아, 신문 연재 소설이 그냥 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줄 몰랐다. 아, 해녀가 그런 줄 몰랐다. 그냥 뭐 비참한 무슨 살림살이 또는 뭐 관광의 대상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해녀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우친 청년 지식인들. 그들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노선 갈등을 풀고 항일 투쟁으로 나아갔는지 소설 속에 자세하게 그려낸 데는 현기영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1988년 이 발표했는데 그때는 그 항쟁, 그 민주화 운동이 그 막바지에 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싸움의 양상들을 보면은 운동권에서 보면은 뭐 노선 문제, 어? 민중을 먼저 생각하느냐, 민족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그런 노선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물론 둘 다 해야지만은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운동권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뭐냐면 전두환 이 파시즘 정권이다. 이거지. 이 공동의 적을 향해서 뭉쳐서 역량을 합쳐서 싸워야지 분파 지어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하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해안가. 여기 해녀 항일 운동의 주역 중 한 분, 부덕량 지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17살 그 어린 나이에 골기에서 해녀 무리를 이끌고 그 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그 정신과 항일의 정신을 기려서 자주 이 묘소를 좀 참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다는 어린 해녀의 절절했던 항일의 외침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녀 항일 투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해녀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모습. 우리도 인간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인간 해방이고 또 여성 해방일 수가 있어요. 여성 해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항감으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민족 해방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해녀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해녀 항일운동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해녀 사회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해녀 사회를 연구하고 이걸 본받으려는 생각들. 이게 중요하고 여타 이런 도시 제도의 도시 삶이랄지 이런 농촌 삶 보면은 이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해 한다는데 어느 한쪽만 이익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발하더라도 이게 온 도민이 공동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화와 소설 속에 되살아난 일제강점기의 민중, 민족 해방투쟁 제주 해녀 항일운동. 가장 힘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제주 해녀들이 일제에 당당하게 저항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